다리 어깨 넓이 편안하게 벌리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서 진동하겠습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 내쉬면서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십니다. 상체는 가볍게, 하체는 무겁게. 상허, 하실. 상체를요, 가볍게 하시면 상체의 기운이 싹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체의 어떤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는 묵직해요. 그래서 아래는 무겁고 위에는 가벼운 상태, 상허, 하실의 상태가 됩니다. 느낌이 어떻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아래로 편안하게 있어야 돼요. 단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랫배 단전의 힘이 빵빵하면 상체는 가볍고 하체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체가 이제 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의 균형이 맞게 돼요. 에너지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균형이 맞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의 에너지 균형도 중요합니다. 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지금 너무 붕 떠 있어 한 것은 붕 뜬다는 건 뭔가요? 에너지가 위로 가 있다니까 위에 있고 밑에가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사람 굉장히 차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차분하게 아래로 가라앉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고요 행동하는 거 조금만 봐도 이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편안하고 차분한 게 좋을까요? 붕 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편안하고 차분한 게 좋습니다. 에너지는 아래로 쫙 가라앉히는 게 나에게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일상적인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후, 바로 하시고 두 손 가볍게 아랫배에다 딱 대시고 무릎은 고관절을 살짝만 접어준 상태예요. 살짝만. 너무 많이 접으면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뻣뻣하게 서 있으면 이게 또 그 균형이 이렇게 어떤 관절에 다 이렇게 탁탁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가 이렇게 고관절을 살짝 접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가장 또 중심도 잘 잡혀요. 그래서 고관절 살짝 접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아랫배에 대시고 아랫배를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쭉 잡아당기시고 반대로 빵빵하게 내리는 거. 장운동입니다. 장운동. 아랫배를 잡아당기고 지금 옆에서 보면요. 옆에서 보면 배가 빵빵. 잡아당기고 빵빵. 잡아당기고 빵빵. 느껴지시죠? 호흡 상관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 당기고 빵빵 당기고 빵빵 빵빵하다는 건 뭘까요? 배만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전체가 빵빵한 것을 말합니다. 당기고 빵빵 당기고 빵빵 당기고 빵빵하게. 어떻게 빵빵하게가 만들어지시나요? 당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운동이 그렇게 쉬운 운동이 또 아닐 수 있어요. 제대로 훈련하면 좀 빠르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바로 하시고 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네, 위아래로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세요. 자, 이번엔 세 박자 수격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 뒤에서 둘, 위에서 셋. 머리 뒤에, 머리 뒤, 머리 뒤. 위가 아니라 머리 뒤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열, 네, 열이 생각이 안 나. 네, 자 위아래로 가볍게 툴툴툴 잡아주시고, 자 기운도 넓이보다 조금만 더 벌린 상태에서 무릎 접고 고관절 접고 손 매산자 쫙 힌, 네 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싹 싹 팔만 돌립니다. 팔만 고개는 안 돌려, 그러니까 상체는 좀 돌아가죠. 상체만 돌리십니다. 하체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허리 아래 그대로 둡니다. 머리 둡니다. 여기 상체 여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힘, 네, 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정면 보십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쫙 내리시고 후. 자 여기서부터 인맥이 인맥, 인맥을 편안하게 풀어준다. 앞에 앞쪽 라인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체를 비틀어서 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힘, 고관절 살짝 접고 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내리시고. 좋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 어떠세요? 아랫배 힘이 가십니까? 아랫배 힘. 아랫배 힘이 가셔야지 이것도 또 상호 하실이 됩니다. 그죠? 아랫배 힘을 딱 주시고. 운동하실 때 아랫배 힘을 주고 복근 단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복근 단련을 하시게 되면 단전도 강화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배꼽 힐링을 해야 되겠죠? 배꼽에다 대고 펌핑 하십니다. 펌핑. 꾹꾹꾹 눌러주셔도 되고 진동을 통해서 위아래로 펌핑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꼽을 자극해 주셔도 됩니다. 내려가서 소장부터 해서 자극을 줍니다. 펌핑, 펌핑을 통해서 이곳저곳 다 자극을 주시네요. 아래쪽은 소장이고요. 배꼽 주변으로, 배꼽 옆으로 이제 신장, 위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간, 왼쪽은 위장. 우리 장기들을 골고루 잘 눌러주셔서 자극해서 내 몸에 독소도 빠져나가게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소화를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몸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면역력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장을 잘 관리해 주시면 면역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배꼽 힐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다가 여기저기 꾹꾹꾹 눌러보시다가 여기! 라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에 좀 더 펌핑 하시고, 입은 되도록이면 벌리셔서 숨이 계속,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하시는 것보다 입을 좀 벌려서 숨을 후 하고 계속 내쉬세요.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호흡의 길이 조절은 크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내쉬는 호흡만 살짝 길게 하셔도 되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쩌면 입은 벌리시고 후 하고 이렇게 소리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숨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계속 쓰시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호흡을 하시면. 운동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운동에.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숨 들이마시고 나오고 하는 이 내 숨에 어떻게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그걸 이제 집중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후, 바로 하시고. 도구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배를 한번 쓸어줄까요? 네, 다리 툴툴툴 털고 툴툴툴툴 털면서 다리를 옆으로 벌려주십니다. 많이 안 벌리셔도 돼요.
앞에다 손 놓고 가볍게 반동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앞으로 쭉 뻗어서 살짝 상체 숙입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앞으로 한 번 더 살짝 숙이시고 바로 자, 이제 손을 딱 이렇게 깍지를 끼셔서 이렇게 맷돌을 크게 맷돌 돌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돌립니다. 앞으로 크게 돌리고 왼쪽에서 내 몸 가까이로 오시고 다시 둘러서 돌리고 오고. 자, 이제 반대로 갈게요. 왼쪽으로 갔다가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왼쪽 갔다가 크게 돌려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툴툴툴툴 털어서 가운데로 오시고. 네, 자, 그대로 자리에 또 눕게 바로 또 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누워서도 할게요. 오늘은 배꼽 위쪽이죠? 오른쪽에 간, 왼쪽에 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간, 우리 해독을 하는 곳이 바로 간이죠? 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위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간과 왼쪽 위장 쪽을 많이 자극을 하고 또 위쪽을 많이 자극, 배꼽 위쪽, 배꼽 위쪽을 많이 자극해 주시면 우리 심장과 우리 양쪽의 폐, 여기까지 다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배꼽 한번 꾹 눌러주시고 자, 이제 오른쪽부터 갈까요? 누워서 제 오른쪽 간 있는 곳입니다. 간 꾹 누르시고 눌러서 갈비뼈 안쪽으로 꾹 한번 눌러보세요. 또 이게 각도가 달라지면 그 느낌이 또 다릅니다. 자, 또 아래로 가서 누르고 갈비뼈 안쪽으로 꾹 눌러도 좋고요. 앞으로 더 가서 꾹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손에 땀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숨은 후 내쉬면서 반대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위장 쭉꾹 누르시고 위장 눌러주십니다. 옆으로 가셔서 꾹 눌러주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눌러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여기저기 꾹 눌러보시고 자극이 있는 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꾹 더 눌러주시고 펌핑, 그러니까 불편한 곳은 펌핑 가볍게 해주시는 게 한참 해주셔도 돼요. 눌러도 주시고 펌핑도 하시고 각도를 다르게 펌핑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자극을 주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장이 계속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간이 또 계속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간이 약하게 타고나신 분도 있고 위장이 약하게 타고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해주어야겠죠? 그래서 배꼽 힐링을 매일 해도 여기는 매일 하는데도 이 부분은 매일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체질상 이곳이 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배꼽 힐링기 내려놓으시고 네, 편안하게 자리에 네, 누우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고개를 들고요.
아랫배 발전을 칠 텐데 고개를 들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주먹으로 요거를 용장 단전치기라고 합니다. 용장이 비녀예요, 비녀. 옛날 그 어떤 궁중이나 귀족들이 쓰던 그 비녀를 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양처럼 이렇게 딱 들고, 네, 고개도 들고 아랫배를 치시면 됩니다. 많이 하진 않을게요. 자, 다리 들고, 고개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습니다. 후. 자, 한번 하면 서운하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 들고, 고개 들고, 주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늘 편안하게 이완하십니다. 네, 이렇게 용을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약간 과격하다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힘을 한번 쓰고 난 다음에 툭 힘을 빼시면 이완이 굉장히 잘 됩니다. 더 편안한 이완을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숨들이 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힘을 쭉 빼보십니다. 편안하게 그죠? 내 몸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이걸 무아라고 하죠. 무아 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편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이런 편안함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가 올라올 때도 그 편안함을 다시 떠올리면서 호흡을 하시면 되겠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럴 때 조금 호흡을 좀 더 세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배꼽힐링도 하시고 보통 배꼽힐링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운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 몸이 건강해져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자, 눈을 감은 채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목적은 건강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혹은 건강해지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일 수도 있고요. 네, 각자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인들과 여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지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내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행복인 것이죠. 네, 좋습니다. 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손을
쓱쓱쓱쓱 문질러서 손바닥 뜨겁게 만드시고 뜨거워진 손바닥을 내 눈에다 가져다 대시고 눈을 크게 뜨고 운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내 눈에 계속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내 얼굴 싹 쓸어서 자기 칭찬. 최고야, 너 멋져, 사랑스러워, 최고야, 고마워, 사랑해. 네, 좋습니다. 자, 손깍지에서 위로 쭉 기지개, 으라차차 기지개 켜시고, 자, 으른들은들, 흔들흔들. 네, 팔 옆으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으로 넘기시고, 바로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고개는 왼쪽으로 바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바로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바로 네, 아 좋다. 자, 그대로 들썩들썩 한번 해볼게요. 무릎 세워서 등을 들썩들썩 바닥에 콩콩콩콩 찍어주십니다. 나무에서, 등산에서 나무에서 치지 마시고 여기 이게 등을 바닥에 콩콩콩 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옆으로 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상하실 때처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래 어떤 본래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주고 또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늘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